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동서화합지대 조성 사업이 호남과 영남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닌 산업벨트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대통령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순 기본구상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700억 원 규모의 3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동 광양을 잇는 동서통합교량 건설, 섬진강권의 문화예술, 스포츠교류협력, 섬진강 백길보금과 수상레포츠 사업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만 내년도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은 기재부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토부에서 한 30억 정도 기재부에 올렸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30억이 전액 삭감되어서 현재 국회에 넘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통합지대가 산업벨트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천공을 연계한 항공우주산업벨트 조성이나 양대 박람회장을 포함한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안 전체의 어떤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을 섬진강 동서화합벨트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 착수가 불투명한 섬진강 동서화합지대. 문화교류를 넘어 남해안의 상생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산업벨트로 동서통합지대가 조성되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